이제 손질된 관자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야 하는데요. 이 많은 양을 언제 다 손질하나 싶었지만 괜한 걱정이랍니다. 이 기계가 일당팩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네요. 하나하나 풀로 썰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모양도 안 나고 일정치도 않고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일정하고 시간도 절약되니 일석이조. 남편이 기계로 자르면 아내가 닮고 부부의 케미까지 더해져 금세 기족의 관자가 세팅됐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들은 눈 깜짝할 새 모두 팔린다는데요. 하나, 둘, 셋, 넷, 200판, 여기까지 한 300판. 300판? 예. 오전에 팔고 2, 3시 되면 다 팝니다. 팔고 이제 오후에 또 작업해서 또 팔아야죠. 계속. 2, 3시가 되면 다 나간다니 그 말이 사실일지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어김없이 자리를 채운 손님들. 덩달아 기족의 관자를 옮기는 손길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저기 배달하느라 갑부가 바삐 움직입니다.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삼합의 주역 기족의 관자. 이를 앞세워 만들어낸 세 가지 재료. 그 환상의 궁합이 바로 갑부의 성공을 가져다준 333 법칙의 첫 번째 3이랍니다. 이게 막 관자가 네. 엄청 부드러워. 네. 이게 야채랑 또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갑부가 이야기한 2시가 됐습니다. 그 많던 기족의 감쪽같이 사라졌는데요. 이대로 장사 접는 건가요? 살짝 됐어. 살짝 기족이 한 방. 대족이 한 방. 이 시간 되면 거의 다 떨어지거든요, 고개가. 그냥 추가 발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윽고 도착한 트럭 한 대. 네, 지금 기족에 들어온 거예요? 예, 예. 오늘 잡은 겁니다.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령 앞바다에서 놀던 녀석들이라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태 확인은 필수. 물건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갑부의 매서운 눈을 통과했습니다. 합격 도장받은 기족애들은 곧바로 수조로 옮겨지는데요. 당일 잡은 것만 사용하는 것이 갑부의 철칙. 그는 이곳에서 기조개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큰 손으로 통한답니다. 주말 같은 데는 한 2천 개씩 받아요. 최고 많이 제가 납품 겁니다. 어차피 하루 만에 다 팔릴 거 한 번에 받아 놓으면 더 편할 텐데 굳이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조개는 그때그때 살아있는 거 써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았다가 남으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고수한답니다. 손님들에게 싱싱한 맛을 전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갑부. 그 덕에 수저는 빵빵하게 채워졌지만 그 사투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입수라도 하고 온 느낌인데요. 괜찮습니다. 예, 항상 젖으니까